바다를 지키는 우리 해양경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해상 치안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3.4배에 달하는 넓은 해역에서 각종 해상 안전 활동을 펴고 있는 해양경찰은 밤낮 없이 어로보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이나 폭풍우 등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난파선이나 표류하고 있는 어선들을 안전한 곳으로 예인해옵니다. 해난특수구조단이 항상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조난사고가 났을 때면 즉각 출동해 인명과 선박구조에 나섭니다. 또한 외딴섬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는 신속히 헬리콥터가 출동해 육지의 비영원까지 수송활동을 펴므로써 해상에서의 앰뷸런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본청을 두고 부산, 속초, 여수, 군산, 포항, 충무 등 11개 주요 항포구에 해양경찰서를 둔 해양경찰은 연안 취약 지역에 형사기동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무 활동과 바다와 공중의 입체 감시 활동으로 몰래 폐유 등을 유출하는 행위를 적발 단속하는 한편 기름 확산 방지를 위한 오일 펜스를 설치하고 기름 회수선으로 기름을 거두어 들인 후 남은 기름은 유처리제를 뿌려서 완전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최신 과학 장비를 활용해 바다 오염물을 색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